아, 저희도 손톱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뭐 그렇게 맛있니?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그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입 안을 다 뜯어가지고요. 입 안이면 다 벗겨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유난히 이렇게 뭔가를 빨고 입안에 넣는 거를 좋아하는 건 뭔가 그런 욕구, 엄마의 젖을 빨았던 어떤 그런 욕구랑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럼요. 우리 구강기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건 인간의 행복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네. 어른들도 먹는 거 좋잖아요. 특히 전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이가 뱃속에서 딱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맞닥뜨렸는데 이 아이한테 가장 안정감과 편안함과 배부름과 영향을 줬던 거는 엄마의 젖 내지는 우유란 말이에요. 이게 입속으로 쭉 빨려 들어갈 때이 아이가 느꼈던 행복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간의 발달상으로 이 구강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뭐 손에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손가락 네 개를 막다 집어넣고 쭉쭉쭉 빠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이긴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안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런 구강기적인 욕구로 뭔가 조금 돌아갈 때는 그만큼 뭔가 아이가 조금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거나 가장 태어나서부터 자기한테 편안했던 방법을 다시 찾아서 그것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나름의 좀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이런 생각 해보자고요. 우리 이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면 손도 잡지만 이 스킨십. 그렇죠. 키스도 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구강기적인 그런 서로의 만족감과 서로 접촉을 통해서 굉장한 사랑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중요한 거라고 봐요. 요즘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른 가설들을 내놓긴 하지만 한때는 왜술 중독 있으신 분들이 술병을 엄마의 젖이라 생각하고 계속 만다. 뭐 이렇게 하는 이론도 있었어요. 요즘은 아우, 조금 너무 정당화시키셨는데요. 네. 요즘 조금 다른 이제 이론들이 새로 대두가 되는데요. 한때는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술을 못 끊는 분들은 이제 엄마하고 관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이유가 있는 분도 일부는 있겠죠. 그럴 정도로 우리 뭔가 이 구강기의 욕구, 이 뭔가 흡입을 하고 빨고 계속 뭘 넣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인간한테서는 중요한 채워져야 되는 발달의 과정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준혁이가 이렇게 빠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왜 약도 발라놓고 못 빨게, 아, 싫어 이렇게 하게 만드는데 어떤 방법을 좀쓸 수는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우리 아들도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지만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손톱을 많이 물어 뜯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손톱이 어떤 거는 세모로 이렇게 남아 아이고, 있고, 이게 세상에. 손톱이 손톱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너는 이게 이렇게 뜯으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냥 애가 그 좋대요,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맛있어? 그랬더니 뭐 맛은 특별히 없는데 좋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너는 어떨 때 이렇게 손톱을 뜯는 것 같으니?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름도 이유를 찾아낸 것 같아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억지로 쥐어짠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이러더라고, 우리 똘똘했네요. 아들이요. 그래서 너는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쥐어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내준 숙제?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내준 숙제가 많으니?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래요. 유치원에서 좀 힘드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그러고 보니까 없네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예, 스트레스라는 게 듣는 어감으로는 굉장히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실은 인간이 극복을 통해 굉장히 성장을 할수 있는 거란 얘기를 아이 수준에 맞게 해줬더니 딱 듣더니 우리 아들이 거참 철학적인 얘기군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아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엄마는 네가 손톱이 세모든 동그라미든 손톱이 없든 너를 사랑해. 너다 예뻐. 근데 이왕이면 좀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노력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볼래? 했더니 손톱을 뜯고 싶을 때마다 엄마의 얼굴을 떠올려 보겠대요. 그리고 속으로 엄마 불러보겠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한 일주일 후쯤에 봤더니 또싹 뜯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안 맞드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부르면서 뜯었대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근데 노력은 해보자. 제가 이렇게 노력은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없어져서 지금은 아주 손톱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일반적인 문제들을 거쳐가요. 어쩜 이렇게 빠는 거, 일시적인 퇴행, 또 손톱 뜯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시적인 그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반드시 아이들이 그걸 잘 거쳐갑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부모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개입을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너무 과잉 개입이라든가 너무 즉각적으로 아이한테 지적하거나 혼을 내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개입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이하고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나누시고요. 엄마의 감정을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엄마도 어릴 때 좀 그랬는데 잘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 정도의 개입. 그다음에 준영이가 보면 좀 심심할 때 뜯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다른 놀이를 좀 해볼까? 뭐 색칠해보는 것도 좋고 한번 그래볼래? 뭐 이 정도의 개입이 네. 딱 좋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뭔가 놀이를 하다가 손톱을 뜯는 것보다 또는 빠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는 놀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서서히 없어질 그렇죠. 거고요. 네. 또 아주 좀 그 예민하고 민감한 엄마들, 눈치가 아주 빠른 엄마들은 아이가 뜯기 전에 또는 심심해서 무료해서 자기 몸을 가지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놀기 전에 먼저 이제 아이의 그 관심에 딱 맞는 놀잇감들을 잘 제공하고 엄마가 자극을 주면 더 좀 민감한 엄마라고 볼 수 있겠죠.